당도가 아주 지금 언제 출하하실 생각이세요? 저희는 일주에서 2주 뒤에 이제 출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와, 당도 잘 나오네요. 17까지도 나오네요. 17.8. 예. 왜 그런 건가요? 일단 맛없는 포도가 많이 생긴 이유는 네, 지금 포도나무에 그 겨순하고 끝순을 지금 지르고 있거든요. 거의 지금 등수기 오는 중인 것 같은데 색깔이 많이 변했네요. 예, 지금 포도나무 등수기는 거의 다 왔고요. 열매 쪽에 지금 이제 등수기 오고 있는데 이제 익을 때가 다 된 거죠. 우리 작년에 샤인머스켓 저희 채널 통해서 엄청 많이 이제 구매하신 분들 많잖아요. 아, 예. 작년에 나는 예. 막 맛있다고 막 재주문하시고 그랬는데 올해는 작황이 어때요? 올해는 작년에 비해 그 착가량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. 올해 3년 차라 작년보다는 조금 더 잘 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그 샤인머스켓을 사서 드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샤인이 맛있는 포도라고는 하는데 가끔 사서 먹어보면 막 뭔가 이렇게 이질감이 있거나 껍질이 따로 논다거나 안에 있는 알맹이는 되게 막 물렁물렁하고 그 맛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풋풋한 맛이 난다거나 이런 포도들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.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? 일단 맛없는 포도가 많이 생긴 이유는 일단 저희 샤인머스켓이 재배 면적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그 16년도 이후에 거의 한 7배가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 이유가 지금 캔벨이 예전에는 돈이 많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캔벨을 접고 사람들이 다 샤인이 돈 된다 그러니까 다 샤인으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. 저는 선착농인데요. 저는 일단 귀농하기 전부터 샤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. 그리고 그 샤인머스켓 농사 짓는 분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직접 찾아뵙고 좀 배우기도 많이 했고요. 그러고 귀농을 해서도 지역에서 하는 포도 대학에서 공부도 좀 했고 그런데도 지금 제가 올해 샤인머스켓 3년 차인데 그래도 아직 어렵고 힘들어요. 재배 기술력 없이 샤인머스켓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뛰어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샤인머스켓 품질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희 이제 포도가 익어야 되는 시기에 장마철이 겹치는 바람에 당도가 지금 안 오르고 있거든요. 일조량을 많이 받아갖고 포도가 많이 익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네, 세 번째로는 알 크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예전에는 알 크기를 키워서 값을 잘 받는 게 좀 중요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알 키우는 데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최근 선호도 조사를 보면은 요즘에는 좀 알을 작은 거를 좀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샤인 농사를 짓지만 알 큰 거보다 작은 게 맛있거든요. 향도 많이 나고 저는 알 키우는 데 집중을 안 하고 이제 당도와 향을 올리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. 여기 나무를 보시면은 지금 다 갈색으로 바뀌어 있는데요. 연두색에서 갈색으로 바뀌면서 등수기 오는데요. 이 시기에는 이제 비대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열매를 키우기보다는 이제 열매를 익히는 데 더 중심을 둬야 되는데요. 이 시기에 이제 잘못된 비료 시비로 인해서 질소질을 투입한다든지 열매를 키우기 위해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. 이 시기에는 뭐 가리를 넣어서 열매를 익히는 데 더 지금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거 지금 그 숙성기가 돌아가는 게 이게 색깔로 판단을 하는 건가요? 예, 지금 등수기 오른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. 일단 이 나무 가지에서부터 등수기 다 오기 시작해서 열매 있는 이 가지로 등수기 와요. 그래서 이 꼭지 지금 여기에서 넘어서면은 이제 당도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보거든요. 원래 그럼 이 가지가 연두색이었는데 여기 끝까지 이제 계속 갈색으로 바뀌나요? 예. 두 번째로는 잘못된 물 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이 시기에는 물을 줄여서 당도 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
이 시기에도 물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면 일단 열매 쪽으로 계속 물이 가기 때문에 열매는 비대하려고 하고 익지는 않고, 그래서 지금 계속 당도가 안 오르는 포도가 나오고,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.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네요. 예. 어우, 당도가 아주 지금 언제 출하하실 생각이세요? 저희는 1주에서 2주 뒤에 이제 출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와, 당도 잘 나오네요. 17까지도 나오네요. 17.8. 예. 와, 많이 컸네요. 이거 요 정도면 사이즈가 몇 그램 정도 돼요? 이거는 600g에서 700g 정도 될 것 같아요. 이건 좀 큰 편에 속하는 건가요? 예, 지금 이거는 좀 큰 편에 속하고 있어요. 아직 이제 한 1, 2주 정도 기다렸다가 출하를 하신다는 거죠? 예, 저희는 1주에서 2주 후에 전체적으로 당도가 좀 올랐을 때 그때 출하를 생각하고 있어요. 저희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일단 가격에 너무 급해하지 않고, 저희는 익은 포도를 좀 내보내서 소비자들이 맛있는 포도로 인해서 저희 포도를 매년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도를 확실하게 올린 다음에 나갈 예정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는 샤인머스켓이 가장 비싼 시기가 이제 일찍 나오는 게 가장 비싸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가온을 좀 많이 해요, 사람들이. 저희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한두 달 정도 하고는 있는데, 가온을 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저희는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온을 많이 해도 되지만 지금 가온을 안 하고 있어요. 예,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가온을 해서 브릭스를 찍어보면 뭐 17브릭스, 18브릭스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, 실제로 먹어보면은 그 가온했을 때 그 입당도는 솔직히 좀 안 나와요. 그래서 저희는 시기적으로 더 당도를 높이거나 더 길게 가서 나중에 수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입당도라는 게 실제 사람이 먹어봤을 때 그런 식감이나 풍미를 얘기하는 건가요? 예, 실제로 입에 먹어봤을 때 이게 기계가 얘기하는 거와 사람이 먹어봤을 때 그 당도 얘기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. 올해는 언제 따실 생각이세요? 저희는 8월 12일경부터 딸 예정이에요. 작년에도 저희 그 대표님 샤인 드셔보시고 너무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. 예, 작년에 팜스쿨 보고 저한테 많이 연락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주셨어요. 그래서 감사하고요.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. 올해는 12일부터 출하하시는 거죠? 예, 12일부터 출하 예정이에요. 올해도 저도 맛있는 포도 먹으러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